언약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참된 성공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 땅 24에 언약 잡고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소서. 흑암 문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덮여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가득합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렘넌트 멸망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3단체는 세상에 틀린 답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영적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틀린 부흥을 하고 있고 유럽 교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필요합니다. 장자의 몫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렘넌트 7명이 일어나 시대의 재앙을 무너뜨린 것처럼 내게 사무엘과 다윗, 초대교회에 주신 장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축복으로 교회와 후대, 237 나라를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24시의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후대 24 하게 하소서. 렘넌트가 일어나 재앙을 막고 세상에 짓밟힌 교회를 회복하며 세상을 재창조하게 하소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후대에게 알리게 하소서. 이 일을 하는 자에게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파지 아니한 우물을,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좌의 아홉 세팅이 심겨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속에 중직자와 목회자가 있게 하소서. 복음 가진 후대 한 명이 교회와 민족, 세계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로 영적 위기를 막는 증인들을 세우게 하소서. 치유 24 하게 하소서. 황폐한 성읍 같은 이 땅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소서. 교회는 노예, 포로, 속국 시대를 지나 교권 시대, 분열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3단체는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영적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영을 살리고 말씀으로 생명력을 누리게 하소서. 아침에 서밋 타임, 낮에 살리는 타임, 밤에 치유 타임을 통해 기도의 리듬을 찾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시대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237 선교 24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절대적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3초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소서. 237 렘넌트 인재와 와 있는 다민족과 TCK를 살리게 하소서. 미디어를 통한 실제적인 237 영적 통신망을 이루게 하소서. 야곱의 언약이 요셉에게, 한나의 언약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언약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부모가 먼저 237 언약을 붙잡게 하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소서.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작업에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갖춰 올바로 심부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올 한 해 70명의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하소서. 온라인을 통해 더 가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시대는 진짜 제자만 살아남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 가지고 비대면 시대를 정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권세로,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함께 하소서. 이번 한 주간 2022년 올 한 해 그 땅 24의 언약이 걸음마다 성취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